대진대학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대학입니다. 대진대학교를 선택하는 순간 꿈은 현실이 됩니다. 서울에서 통학 걱정 없는 30분대 거리에 가깝고 편리한 대학. 학생 1인당 교내외 장학금 규모 전국 4위의 높은 수혜율에 장학제도를 갖춘 대학.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 고교 특성화 사업 대학. 각종 평가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명품 교육 실현을 위해 신입생 때부터 대진 엘리트 코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결과로 입증된 5년간 일자리 본부 운영 우수 대학이라는 취업 성과를 만들어내는 대학.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우수 대학들과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DUCC라는 중국 해외 캠퍼스를 구축한 글로벌 대학입니다. 체육관과 대운동장. 중문으로 들어서면 처음 만나는 건물은 바로 체육관과 대운동장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동양 최대 규모의 체육관, 인조 잔디 축구장과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있는 대운동장은 학생들이 최고의 시설에서 각종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고 마녀, 열혈사제, 대탈출 등 영화, 드라마 및 가수들의 신곡 뮤비 촬영지로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 스포츠 대회도 열리는 곳입니다. 본관 대진대학교의 헤드쿼터 본관 건물입니다. 총장실, 기획처, 교무처 등 주요 부처들이 있습니다. 대학 본관에는 국제원격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국제회의실,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실이 있습니다. 학생회관 자주광장. 여기 학생회관은 학생식당 및 동아리실이 모여 있으며 편의점, 보건실, 문구점, 안경점, 카페, 서점 등 학생들의 편의시설도 학생회관에 있습니다. 바람의 통로로 통하는 이 자주광장은 학생들이 학업을 잠시 접어두고 계절의 바람을 즐기며 잠깐의 여유를 부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학생회관 1층 라운지는 모던한 느낌과 함께 학생들의 쾌적한 휴게 공간으로 만남의 장소로 쓰입니다. 정보전산원.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스쿨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에 정보전산원이 있습니다. 국내 대학 최초 초고속 무선 인터넷인 와이파이 6와 캠퍼스 전산망을 구축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본교 정보화 종합계획을 통한 교육, 학술, 연구의 정보화를 선도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이곳엔 스마트 강의실이 있는데 스마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중앙도서관 교수학습지원센터. 중앙도서관은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멀티미디어실과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전 열람실에 시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자가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위층인 6층에는 대진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원격 수업 및 콘텐츠 제작 공간 외에도 1인 미디어 인력 양성으로 공간으로 활용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먼 IT 공과대학, 과학기술대학. 여기는 과학적인 이론과 실험 실습을 바탕으로 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하는 공학의 전통 및 첨단 분야의 기본 이론과 실제 응용력을 고루 갖춘 곳으로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다양한 연구실이 갖춰져 있어 불이 꺼지지 않는 대진대의 등대입니다. 인문예술대학 예술관. 여기 인문예술대학은 2017년 인문과학대학과 예술대학이 통합되어 이루어진 대과대학으로 2021년부터 현대조형학부 3개 전공이 현대미술 전공과 만화게임 아트 전공의 2개 전공으로 변경되어 캐릭터 아트 상품 융합 전공과 K문화 콘텐츠 융합 전공이 개설되어 글로벌 디자인 인재를 키우고 디자인 융합에 기반한 교육 체계를 구축한 곳입니다. 시대를 개척하는 도전의식과 꿈이 있는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학생 성공의 중심, 대진대학교, 그 희망찬 미래가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